그 순간 얘가 갑자기 눈이 막 확확 돌을 때가 있어.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요. 자꾸 뭔가에 반항심이 생긴대. 엄마가 자꾸 본인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얘한테 말 붙이기 힘들죠, 요즘에. 뭐 때문에 연락을 주셨어요?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? 딸인 쪽은 네 학교도 잘안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고 몇 살이에요? 지금 중이야.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간혹 가다가 나쁜 말이 막 나올 수도 있어. 머리에 꽃 달은 것 같아, 얘. 미친년 같다고. 그 순간 얘가 갑자기 눈이 막 확확 돌을 때가 있어.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요. 작년 겨울방학부터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, 얘? 네,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좀더 많이 심해진 것 그때는 그래도 귀여워서 봐줄 수는 있었어. 막을 수도 있었고. 근데 심해진 거는 작년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, 고 가을, 초가을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월, 음력 10월, 11월 요때. 그때부터예요.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리는 것도 있겠지만,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. 그죠? 근데 자꾸 뭔가에 반항심이 생긴대. 엄마가 자꾸 본인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얘한테 말 붙이기 힘들죠, 요즘에. 아니 조금 많이 엄마 말을 아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엄마로서 해야 될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끔뜨끔하고 놀랄 때가 많다 얘기야, 얘한테 얘기할 때. 섬뜩거리고 지정신으로 그러지 않는다고. 저걸 내 속으로 났나 싶기도 하고. 2년 전에 혹시 초상 치른 거 있어요? 2년, 3년? 아버지?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. 상문찌개가 벗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. 그때부터 애기가 뭔가에 자꾸 치받는다라는 느낌. 우리 애기가.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문 부정이라고 얘기하죠. 상문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게 벗어지지 않아서 더 심해졌다. 이 아이가 원래 나쁜 아이라거나 뭐 원래 과격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. 그리고 집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얘를 말려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. 지가 맞아요. 대장이야.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거나 감히 어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. 내년 가면 조금 더해질 텐데. 얘 학교 안 다니고 싶다 소리 안 해요? 어제 그 전화 와서 엄마 그냥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보고 싶다. 검정고시 하는 그만둔.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. 그만둔다 소리 나와. 이거는 모든 상황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다 끼어들었단 얘기야. 분명히 얘도 신의 가물이 있다. 단뭐 우리처럼 막 불려먹고 이런 거는 아니야. 이게 신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올해 굉장히 심하다. 근데 내년, 내후년에 들어가면 얘가 애비 없는 아이가 생기게 돼 있어. 몸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. 이래서 내가 아이들을 안 보는 거야. 근데 걷잡을 수 없어요. 그리고 뭐에 막 쫓겨다닌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아 지금. 말을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다거나 귀 기울이지 않아요.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뭘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미 엄마 손에서 떠났단 말이야. 지금은 협박조야. 나 이거 해주지 않으면 엄마 봐라. 앞으로 봐. 이런 식의 조건부라고. 속으로 진짜 벙어리 맨가슴 하듯이 꼭꼭 싸매고 있는데 이러다가 본인도 화병 걸려. 시간이 좀 되시면요. 병원 가서 위 내시경을 좀 받아봐요. 붙어 있어야 될것 같아, 얘하고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 정말 걷잡을 수 없어. 불도저 같아.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시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분명히 있어요.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. 그래요. 제가 전화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